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다섯 번째 시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매매 잘 하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림이 있었죠. 제가 사회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주식 생초보 탈출기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 기초 강의는 매일매일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 방송했을 때 4월 8일날 방송했으니까 요 부위죠. 요날이 금요일이니까 여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제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큼 조정폭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다까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 제 예상이 일단 주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닥터케이TV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해도 방송이 바로 뜨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말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4회 검색하시면 코스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방송하기 전에 저번 시간 간단하게 복기하는데요. 다음 주도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20일과 60일 이 사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힘 겨루기가 조금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변곡점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우존스 보면요. 지금 좀 짧게 보면요. 자, 20일 뚫고 내려오고 60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조금 깼습니다. 자, 내일 이렇게 강하게 다시 돌파해내지 못한다면요. 밑으로 이제 좀 조정이 시작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 미국 시장과 전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이때까지는 미국 시장의 그 상승폭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크게 커플링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그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의 랠리가 시작되었고 다시 지금 미국이 조정권에 접어드니까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탄핵 이후에 좀 랠리를 했다가 자, 20일도 깨버리고 60일 근처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 상당히 대처를 좀잘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단기간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것이 예상되는 장에서는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오겠죠. 그 말씀은 가는 주식은 잘 가는데, 못 가는 주식은 또못 간다. 그렇게 일부 주식만 잘 가고 나머지 주식은 조금 힘겨운 그런 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장을 차별화 장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거잘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기간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240일을 위에 좀 두긴 했으나,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선들을, 이평선들을 이렇게 돌파하고, 자, 이렇게 크게 이 부분이 이제 뭐 전쟁 난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 쪽으로 돌린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밀려버렸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그이 돌파한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아직까지 밑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진 않았지만 월요일 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강하게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또좀 위험한 상황이 올것 같아요. 자, 일단 시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코스닥을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카카오 보시면 제가 오늘은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릴 건데, 저번 시간 복귀한 것과 같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로 지금 지지와 저항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귀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그리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여러분들, 오늘 지지와 저항을 배우시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제 거의 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무엇인가? 그럼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지라는 것은 어느 부위에 주가가 도달하니 잘 빠지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지받으려 한다. 그렇게 해서 지지선을 이렇게 끄으면서 지지되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69,000원 라인. 자, 이 라인을 터치하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으나 다시 밀렸는데 이 부위에 가니까 밀리지 않고 또 지지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랠리가 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던 그 주가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아이고, 희한하죠. 이 부위에 가니까 밀리던 주가가 멈췄습니다. 왜 하필 거기서 멈췄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렇게 짧게 봤으면 아마 여러분들 잘 몰랐을 거예요. 왜 거기서 멈췄지? 이런 의문점 한 번쯤 가져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길게 놔두 보면, 여기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했었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지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느 지점에 가면 잘 밀리지 않으려 하는 성질을 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저항도 있겠죠? 자, 그럼 저항은 어느 부위에 있냐? 한번 볼까요? 자, 요 부위에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중에, 믹스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지금 끊는 선들이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선을 제가 이렇게 세팅해서 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 부위만 보셔도, 자, 요런 부분들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거죠. 요렇게 가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뚫었으나 다시 되밀려 버렸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받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다시 상승해야 이렇게 쭉 상승 추세로 다시 돌려내는 것이었는데, 자, 요 저항권들을 돌파하는 데 됐으나 밀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여기 부위에 오니까 또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잠깐 돌파를 했으나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잘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항권에서 힘없이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또 한번 쭉 볼까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밀리다가 요 부분을 지지를 받았는데, 요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했으나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밀렸고 다시 이 부위에 오니까 밀렸지 않습니까? 이 저항받았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체셨겠지만 이 지지와 저항은요, 이렇게 횡선으로 그 부위에 이렇게 옆으로 꺼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데, 캔들 거리량 이평선에 보면 강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평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평선이 그래서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한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241은 위에 있지만, 자, 5일, 20일, 60일, 120일을 다 뚫었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지와 저항의 가장 큰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을 받던 선들이, 이평선들이 돌파를 해버리면 이 저항선들이 역할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항하던 게 역할이 바뀌면 뭐로 바뀌죠? 지지하려고 그럽니다. 자, 지지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까 120일에 저항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파를 해내버리니까 주가가, 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살짝 눌림목 주면서 여기에서 240일과 60일, 20일 아주 많은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좀더 가볼까요? 자, 이 부위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 근처에 오지도 않으면서 다시 반등했고요. 이렇게 60일선 그 인근에 오니까 또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평선을 단순하게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60일에 탄탄한 지지를 받고 돌파를 240일까지 돌파를 해버리면서 상승 추세로 돌려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자, 20일을 지지받으면서 21선을 잘 깨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부위들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제가 추세 강의를 3회와 4회에 걸쳐서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자 이렇게 제가 껐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기 저점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쭉 끄니까, 자,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 추세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세선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지 않는 한, 이렇게 깨지 않는 한 여러분들 여기서 이평선 위로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가 가능하고, 자,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이렇게 깨는 듯 해서나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 부위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목표치 이런 부분도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면 목표치 인근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사실 패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추세선을 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추세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추세선이 잘 이렇게 지지되다가 이렇게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지되다가 깨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역할이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죠. 자,
이렇게 잠깐 뚫는 듯 했으나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건 진짜 맹세코 좀 전에 방송하면서 그냥 끈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를, 물론 지지나 저항이란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대밀릴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갔으면,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 깨지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줘야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돌파하려 해도 밀리고 돌파하려 해도 밀리다가 결국은 밀려버렸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쭉쭉쭉.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로 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은, 그 역할들이 돌파나 이탈이 돼버리면 그 역할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의미 있는 그 가격대를 횡선으로 끈 그런 지지와 저항선도 있지만 이렇게 추세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현재 주가에서 한번 해보죠. 분석을 해보죠. 자, 먼저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이제 한번 저항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횡선으로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기간을 너무 짧게 두면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기간을 한번 길게 한번 놔둬 봅니다. 자, 이렇게 놔둬 보시면 이렇게 7만원대에 대한 지지선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자, 이 부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지지받던 주가가 깨져버리니까 이 부위에 가면 뭐라고 그랬죠? 지지선들이 깨져버리면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게 여기 가니까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가격대. 자, 요런 부분도 있고요. 자,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을 머글이 많이 끊는데, 예, 많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자, 하락하던, 이렇게 긴 하락, 2014년 중반부터 하락하던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5, 16, 17, 건 3년 동안에 지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러한 곳에 있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추세를 꺼볼 수 있죠. 첫 번째. 자, 지금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으니까 이게 무슨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위가 또 자, 고점을 좀 그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위가 자, 고점이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쭉 꺾었을 때 여러분들 세 개를 꺾고 난 다음에 그 주가가 그세 번째 추세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꺾었는데 아무 때나 꺾으시면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의미 있는 이렇게 고점대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고점대를 연결하면서 쭉 꺾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 고점대를 꺾었는데 그 주가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추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 추세를 이제 진짜 좀 전환하려 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승 추세 어떻게 꿀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점 구간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꿀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앞 시간에 또 설명드렸는데 추세선을 요렇게 나란한 각도로 요렇게 끌수 있습니다. 그쵸? 제가 아무 때나 끈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위치한 고점에서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여기가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끈 거거든요. 이렇게 끄면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상단의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릴 때도 아마 9만 원대에 이 부위를 뚫으면 9만 5천 원까지도 아마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전보다 거래량이 자 앞전보다 거래량이 엄청 섰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서고 있죠.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이 그렇게 서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3개월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거래를 세우면서 이렇게 중간에는 거래가 매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렇게 대량 거래들을 갑자기 세우면서 이제 주가가 터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관은 계속 사모으고 있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사모으고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기관은 이제 매도 포지션에서 3개월로만 봤을 때는 플러스권으로 이제 수급이 바뀌었어요. 외국인도 플러스권이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추천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항상 자기 본인의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송했을 때가 토요일이니까 자 여기가 주가였어요. 자 요 86,200원의 종가로 마쳤거든요. 자 제가 괜찮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 이틀 약간 밀린 듯 했으나 다시 반등해 버리지 않습니까? 저번 주는 상당히 지성학적 리스크 때문에 장세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는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 하락하던 장기 추세선들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정말 돌파해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추세를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살짝 조정이 있더라도 이 85,000원에서 82,000원 이 라인 안 깬다면요. 자, 위로 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결과가 나왔을 때, 자, 보시면 되겠죠. 9만원도 터치했죠? 제가 바로바로 막 간다고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번주에. 자, 이 9만원대 조정 좀 받다가 상단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자,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 예측이 잘 맞아지고 있어서 저는 좀 기쁜 면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막 다 틀려버리고 이러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저 신뢰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지 저항과 추세상에서 목표치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7만원권에서 지금 9만원 사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추세가 어디까지 목표치를 잡고 가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까? 여러분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